이 수입 작업을 마치고 나서 컨테이너 데미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기사들이 꼼꼼하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피해를 봅니다. 금전적으로, 돈으로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 내 품의 물건을 싣기 전에 그쪽에서도 1차적으로 이 내부에 대한 검사를 하겠죠. 그리고 뭐 구멍이나 이런 뭐 찢어진 데미지들이 없으니까 짐을 상차를 해서 우리나라로 보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차에다가 이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화주가 요청하는 장소로 가서 이제 물건을 하차를 하게 되죠. 터미널에서 우리가 이 컨테이너를 실어서 반출을 하기 전에 외부 데미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은 이 컨테이너를 이제 가지고 나오죠, 우리가. 터미널 밖으로 반출을 하죠. 그때부터는 이 컨테이너는 이제 기사 책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사에서는 이 컨테이너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컨테이너를 가지고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이 끝나면은 항상 이제 화주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기존에 외국에서 넘어올 때부터 있던 데미지인지 아니면 이제 화주 쪽에서 작업을 하면서 생긴 데미지인지 그런 데미지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화주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화주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손상이 있으니까 데미지 확인서를 적어달라. 그래서 그 확인서를 받아서 우리가 운송사에다가 전달을 해야지 이제 우리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컨테이너를 바닥부터 한번 둘러볼게요. 데미지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데미지가 있는지. 바닥. 그다음에 앞쪽, 그다음에 천장, 천장이고, 그다음 측면. 헤드 기준으로 이제 좌측면이죠. 그다음에 오른쪽. 뭐 이렇게 영상상으로 보니까 잘안 보일 텐데 컨테이너 자체가 연식이 오래되긴 했습니다. 근데 크게 찢어지거나 뭐 이렇게 찌그러져서 들어오거나 많이 나가거나 뭐 바닥이 깨져 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연식은 오래됐어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장비가 상차할 때 이게 다 장비가 찍은 거예요. 이 구멍이 잘 나거든요. 모서리 끝에 이런 거잘 보고 저쪽도 모서리 끝에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바닥. 오래된 컨테이너들은 바닥도 깨지고 찢어진 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컨테이너에서 한 군데의 데미지를 잡았어요. 뭐를 잡았을 것 같습니까? 바로 오래되신 선배님들은 바로 아실 수도 있겠는데 기름, 바닥 기름. 뭐 어느 정도 기름이면 안 잡아도 되는데 기름이 이렇게 너무 많이 흘러 있어서 이 기름 데미지를 잡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름을 이 바닥 기름을 크게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근데 이 기름 데미지 때문에 진짜 부두에서 한 3시간을 잡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 요즘에는 기름이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저이 그냥 데미지를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 컨테이너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작업 끝나고 제가 문을 닫는데 이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용접된 이 부분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부곡인데 부곡 가서 뭐그 수리장에 가서 뭐좀 얼마를 주더라도 이걸 좀 붙일지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 부산에 내려갈지. 혹시 이런 저 이게 또 떨어진 거는 처음입니다. 이게 용접된 게. 이게 딱 붙어 있어서 이걸 딱 걸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이게 걸려줘야 되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제 주변에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가지고 이게 부산의 저 고려신앙 반납인데 일단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뭐 돈이 든다 하면 뭐 이거 용접하는데 뭐 돈 얼마나 달라 하겠습니까? 제가 문을 닫다가 이게 툭 떨어졌거든요. 일단은 챙겨가지고 제가 부산으로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가 그 댓글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거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처음이라.